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디오 믹스다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디오 믹스다운 하는 방법은 워낙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멀티플 오디오 믹스다운이니까 예전엔 배치 익스포트 뭐 이렇게도 불렀는데요. 한 번에 여러 트랙을 동시에 뽑아내는 이제 이 믹스다운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원래부터 이제 전통적인 오디오 믹스다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여러 트랙을 한 번에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멀티플 오디오 믹스다운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전통적인 오디오 믹스다운 방법인데요. 이번에 이제 한번 총정리 쭉할 예정이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천천히 끝까지 보시고 오디오 믹스다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큐베이스 프로젝트 하나 열어놨고요. 오디오 믹스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미디 트랙 또는 인스트루먼트 트랙 등등 미디 작업했던 것들을 오디오 트랙으로 컨버팅하는 이런 과정도 오디오 믹스다운이라고 예전에는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과정은 많이 쓰지 않아요. 렌더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큐베이스에 생겼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내에서 나 혼자 작업하는 경우다. 그러면은 미디 트랙이나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그냥 바로 오디오 트랙으로 컨버팅할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꽤 됐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주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기능이 낯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찾아가셔가지고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이제 가끔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랜덤 인 플레이스 기능이 있는데 왜 오디오 믹스다운 기능을 쓰냐고. 예전에는 랜덤 인 플레이스 기능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직 오디오 트랙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은 오디오 믹스다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 믹스다운을 전통적으로 써왔고요. 원래는 음악 작업 다 하고 믹스 다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로 뽑아내는 거를 이제 뜻하는 용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디 트랙 이나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오디오 트랙으로 컨버팅하는 그 과정에도 그냥 오디오 믹스다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는 그 이제 상위 카테고리에서 부르는 익스포트, 그냥 익스포트 했어?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불렀죠. 타 프로그램에서는 바운스 또는 바운싱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큐베이스에서는 바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프로그램에서 바운싱 했어? 바운스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큐베이스에서는 오디오 믹스다운 했어?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사전 개념부터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디오 믹스다운 하는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요, 범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위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로케이터라고 부르는 게 큐베이스에는 이렇게 룰러, 그러니까 눈금이 있는 창 위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범위 설정 이미 해놨죠. 요거죠. 요렇게 좌우 설정하는 거. 이게 이제 범위 설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오디오 믹스다운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범위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 범위 설정할 때이 이제 로케이터라고 요게 삼각형 조그만 거 보이시죠? 요거 왼쪽에 있으니까 레프트 로케이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라이트 로케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케이터를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지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큐베이스 팁 다루면서 수차례 단축키로 이거는 얘기를 했었어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자기 키보드 자판을 한번 보세요. 왼쪽 밑에 보면은 컨트롤 있고 알트가 있을 건데 컨트롤이 왼쪽에 있고 알트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 왼쪽이고요. 알트 누르고 클릭하면 오른쪽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 쓰시는 분들은 옵션이랑 커맨드 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컨트롤이라는 게 있기는 있죠. 근데 안 쓰죠. 따로 이제 뭐 특이한 경우에만 쓰죠. 옵션이 왼쪽에 있고 커맨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옵션이 이제 레프트 로케이터, 커맨드가 라이트 로케이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쿡쿡 찍으면 드래그 안 해도 바로 지정이 됩니다. 어쨌든 로케이터 지정하는 단축키는 이렇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단축키 P인데요. P 내가 이 부분만큼 뽑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단축키 알파벳 P예요.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 이벤트에 맞게 좌우 정렬이 완벽하게 딱 됩니다. 요거에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좌우 보세요. 이렇게 하고 P 누르면 위에 눈금을 잘 보세요. 위에 눈금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 어떤 범위 레인지에 맞춰가지고 좌우 영역을 딱 설정하는 거는 단축키 P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디오 믹스다운 하실 때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이벤트를 통째로 뭐 미디 요만큼 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뚝 끊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팍 시작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찍은 부분에서 조금 더 앞에서부터 여유 있게 이렇게 여유 있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여러분들이 작업한 게 여기까지다. 그럼 여기까지 하지 마시고 좀 더 여유 있게 항상 여유 있게 뽑아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마스터링이든 믹싱이든 뭔가 작업할 때 잔상이 딴 사라져야 되는데 딴 뚝
이런 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좌우 영역은 충분히 여유 있게, 나중에 마스터링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다 걷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믹싱 작업이나 단순 그냥 오디오 컨버팅 때에는 좌우 영역은 그냥 충분히 여유 있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미디 작업할 때 나는 왼쪽 영역이 없는데요, 너무 딱 붙어가지고 시작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역마디 만드는 법에 대해서 예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역마디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디까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꼭 보고 그거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통째로 또 이거 딱 다 잡아가지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막 이동해갖고 막 또 막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그냥 역마디나 마이너스 마디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 적용해가지고 충분히 좌우 영역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범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디오 믹스다운 창을 열어야겠죠? 한번 가볼게요. 파일, 익스포트, 오디오 믹스다운,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제가 지정해놨어요. Shift A로 저는 지정해놨어요. 오디오 믹스다운에 A를 따가지고요. 원래 지정되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퀵커맨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임의로. 퀵커맨드 어떻게 지정하는 건데 단축키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 모른다? 이것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저는 Shift A로 해놨습니다. 눌러볼게요. 바로 뜹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이제 싱글 오디오 믹스다운 이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디오 믹스다운. 일단 이제 이 창은 큐베이스 프로 12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베이스 하위 등급이나 또는 숫자 하위 버전은 이 창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나랑 좀 다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12를 쓰고 있고 현재 최신 버전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싱글과 멀티플도 예전에 이렇게 안 불렀거든요. 여기 배치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뭐 체크하는 거 있고 뭐 좀 화면이 달랐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나중에 세일 기간 때 버전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정 모르겠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가지고 따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글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셨을 때 스테레오 아웃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밑에는 체크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체크하는 게 멀티플 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스테레오 아웃 하나만 체크하고 계시면 됩니다. 트랙 하나 각각 뽑아내는 거나 이런 것들은 멀티플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맨번 설명드리지만 최종 믹스 파일을 뽑아낼 때는 날짜나 이런 걸 꼭 써라, 이런 걸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레슨 할 때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뒤에도 언제 내가 작업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작업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전 버전, 이전전 버전, 이전전전전 버전 이런 것들을 이런 날짜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특히 학생들 레슨 할 때 보면은 그냥 네임 뭐 대충 그냥 이런 거 너무 많이, 제발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제대로 믹스 뭐 하면 믹스해서 날짜, 뭐 오늘 날짜 어쩌고저쩌고 2023 뭐 어쩌고저쩌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대충 절대 그런 습관을 들면 안 되는 걸 항상 레슨할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믹스 트랙을 뽑으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트랙 하나만 뽑고 싶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때는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이런 기능이 없을 때 이제 했던 방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 미디 트랙을 내가 요거 스트링이라고 하는 뭐 러쉬 앰비언트라고 하는 요걸 보고 싶다. 요거 솔로로 해가지고 스트링 str 러쉬 뭐 해가지고 하나 뽑고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요거 솔로 넣고 그 다음에 패드 1 이렇게 해서 오디오로 뽑고 아주 불편해. 이 옛날 방식이에요. 진짜 옛날. 요즘에 누가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이제 랜더 인 플레이스라고 너무 좋은 기능이 생겼고요. 오디오 믹스 다운은 그럼 언제 쓰느냐, 대표적으로 두 경우. 내 작업 결과물을 최종 결과물을 뽑아내는 과정 또는 내 작업 프로젝트를 타인에게 멀티 트랙으로 보내거나 서로 협업을 하면서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오디오 믹스 다운을 씁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름은 꼭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 믹스맨 믹스 날짜 아니면 그 트랙 이름 그렇게 이제 제대로 쓰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패스, 요거 경로죠. 이제 어디에 지정될지.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옛날에 강조 많이 했거든요. 딱 누르고 유즈 프로젝트 오디오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요거보다 더 좋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프로젝트 믹스다운 폴더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큐베이스 12에서는 물론 이제 요게 나온 지는 좀 됐지만 믹스다운이라고 하는 폴더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저장한 그 폴더 안에 딱 들어가면은 오디오 폴더 말고요, 오디오 폴더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오디오 소스들이 모여있는 폴더고 오디오 믹스 다운을 통해 가지고 뽑아낸 거는 믹스 다운이라는 폴더로 아예 생성돼 가지고 딱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맥킨토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믹스다운이라고 있죠. 이게 처음에는 없다가 오디오 믹스다운을 한번 거치면서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훨씬 유용해졌어요. 예전에는 이 오디오 트랙 안에 그냥 다 총괄적으로 섞여가지고 사용한 오디오 소스, 샘플, 녹음한 거 등등 뭐 다 섞였는데, 이제는 오디오 소스와 믹스다운 한 거가 서로 분리돼서 보관되고 또 뽑히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스에서 옛날에는 이걸 꼭 체크하라고 강조했지만 이제는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프로젝트 믹스다운 폴더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뷰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든 이제 트랙의 이름이 어떻게 생성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멀티플로 뽑을 때, 한 번에 여러 개 뽑을 때는 한 번에 트랙이 여러 가지 뽑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다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 눌러가지고 지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넘어갑니다. 프리뷰는 뭐 그대로 내가 지정한 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컨플릭트라고 하는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이제 뽑았을 때 파일네임이 겹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덮어 쓰는 거랑 항상 새로운 유니크한 파일네임으로 만드는 거랑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본 디폴트는 always ask, 그러니까 항상 그때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니까 유니크한 파일네임 만들지 아니면 그냥 덮어 쓸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물어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파일 포맷, 요게 진짜 중요하죠. 요거 대충대충 넘겨가지고 소스 이상하게 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거 이제 한번 설명 잘 듣고 앞으로는 실수 없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리셋은 내가 이제 이 지정해 놓은 거에 대한 프리셋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 프리셋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프리셋을 세이브 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주 이제 하는 것들을 프리셋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별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우리가 이제 업으로 뭔가 이런 오디오 소스를 막 이 샘플레이트 이 샘플레이트 막 천차만별로 이제 바꾸면 모를까, 대부분은 몇 가지 없잖아요. 웨이브에 뭐 하나 고정된 거, MP3류 뭐 이렇게 하나, 뭐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쓰니까 여러분들은 프리셋까지는 쓸 일 없을 것 같습니다. 파일 타입, 그냥 업계의 표준 웨이브죠. 눌러보면 AIF, 이거는 옛날 맥에서 나온 어떤 그런 포맷이죠. 그리고 MPG1 레이어 3 파일, 요게 이제 MP3죠,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플렉도 있고 OGG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걸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음악 작업한 사람이랑 타인이랑 함께 한다, 타 웨이브예요. 다른 것들도 뭐 써도 되지만 그냥 다 우리는 웨이브 쓰니까 이거는 그냥 웨이브로 거의 통일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레이트랑 비트뎁스, 요거 중요하죠. 샘플레이트는 업계의 표준이 48,000이에요 그리고 비트뎁스는 24비트고요 이게 그냥 음악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업계의 표준처럼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CD에는 44,116비트가 담기거든요. 48,000에 24비트가 CD에 아예 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CD에 담기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업계에서 대부분 48,024비트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서로 호환하거나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걸 받아오거나 내가 뭐 스튜디오에 보내거나 뭐 믹싱 감독님한테 부탁하거나 할 때 대부분 다 48,024비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통일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눌러보시면 192, 그러니까 192,000, 이제 K가 붙으면 이제 점 하나 붙는 거고 K 빠지면 이제 192,000이죠 아주 고음질. 그 다음에 비트 뎁스도 이제는 64비트 플로우까지 이제 나오거든요. 그냥 완전 64비트 시대예요. 엄청난 고음질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량도 무지하게 증가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요거로 통일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스터링이나 뭐 이런 작업을 하실 거다 그러면 이거를 뭐 이것저것 바꿔가지고 쓰실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마스터링 같은 것들은 타인에게 맡기거나 뭐 스튜디오 가거나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굳이 많이 바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가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모르고 작업하다가 이거 녹음이랑 이것저것 오디오 작업 다 했는데 44,100으로 작업했는데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상관없어요. 48,000이나 44,100이나 그게 귀로 들을 만큼 음질 변화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44,100이나 48,000이나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샘플레이트가 서로 같이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다르면 소리가 늘어지거나 빨리 감긴 듯한 소리로 나온 거다, 하여튼 템포가 변하는 듯하게 들려요. 그런 문제점들이 또 생기고 막 기껏 연주 잘한 소스들이 막 꼬이고 막 별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웬만하면 타인과 통일해서 작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아, 난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난 더 좋은 걸로 작업할래 하셔도 돼요. 솔직히 사실 진짜 고음질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냥 24비트가 보통 업계의 표준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무는 거죠. 요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요. 8비트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음질이 확 드러나게 정말 이제 안 좋게 이제 들릴 정도로 확 이게 티가 나고요. 16비트만 해도 요거 티가 좀 납니다. 요거는 34,100이나 38,000은 크게 티가 많이 안 났는데, 물론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이건 티나죠. 이건 완전히 진짜 음질이 많이 다운되죠.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가장 많이 보실 거거든요. 그렇게 음질 차이가 많이 안 느껴져요. 하지만 요거는 느껴집니다. 실제로 음량이나 음압
혼합감도 좀 달라지고 이펙터가 먹는 양의 느낌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비트 뎁스 24비트 고정해서 쓰는 거 요건 잊지 마시고요. 더 높여 쓰셔도 되지만 그냥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포트 에즈는 뭐냐면 인터리브드가 디폴트죠. 요거는 일반적인 스테레오로 뽑겠다 이런 말이에요. 스테레오라는 거는 이제 요 트랙 한번 보세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디오로 뽑았을 때 L, R 이렇게 두 개의 파형 두 개가 하나에 묶여가지고 나온 거 보이시죠? 이게 인터리브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트랙이지만 두 개가 묶여서 뽑히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채널이라고 이제 고르시면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해서 물리적으로 두 개의 트랙으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모노 하나 모노 하나 해가지고 모노 트랙 두 개로 뽑히는데 L, R로 이제 뽑히게 돼요. 그게 스플릿입니다. 모노로 뽑는 거 이제 요게 중요하죠. 가끔 모노로 뽑아야 되는데 그냥 스테레오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타인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작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노 다운믹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작업한 거를 그대로 모노로 뽑는 경우에요. 이거는 최종 결과물 때는 이렇게 뽑을 일이 사실은 전혀 없죠. 누가 모노로 뽑겠어요? 하지만 잠깐 그 트랙만 솔로로 해가지고 뽑거나 아니면 멀티 트랙 뽑는데 드럼, 보컬 뭐 이런 거에서 모노 트랙을 그대로 컨버팅한다 할 때는 모노 다운믹스로 선택을 하고 뽑으셔야 돼요. 깜빡 잊고 그냥 어떤 건 모노 트랙 있고 어떤 스테레오였는데 전부 스테레오 뽑으시면 안 되고요. 보세요. 여기도 보컬 보면은 모노고요. 여기 위에도 기타 이런 거 보면 모노죠. 근데 여기는 스테레오죠. 근데 이거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스테레오 뽑아버리면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모노는 모노대로 스테레오는 스테레오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서라운드 작업 같은 거 요즘에 이제 5.1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돌비 이런 작업 일반적인 분들은 많이 하실 일 없겠지만 그런 작업을 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볼 리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라운드 작업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보긴 많이 봤어도 한 번도 이게 뭐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셨을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보고 아 이런 거구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아유 그냥 놔두고 쓰면 돼요. 솔직히 그런데 저도 이제 한번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맨 위에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웨이브 파일에 뭐 예전에 뭐 태그라 그랬나요? ID 태그인가? 그런 거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자 뭐 이런 것들 내용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체크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이렇게 활성화돼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설명, 뭐 레퍼런스, 뭐 데이트, 타임 뭐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방송용으로 만든 건데 사실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쓰는 데 있어서 이걸 체크해서 하는 적은 저는 한 번도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해 빼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서트 IXML 뭐 청크 요거는 뭐냐면 프로젝트 이름 뭐 작업자 프로젝트 뭐 프레임 레이트 뭐 메타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안 넣어도 솔직히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프로젝트 이름이나 작업자나 뭐 프레임 레이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정도는 체크해 놓고 쓰는 편입니다. 아마 이게 디폴트로 체크돼 있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체크 빼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체크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건 템포 정보를 이제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인데 디폴트로는 안 돼 있고 저도 이건 정보를 넣진 않습니다. 그 밑에는 뭐냐면 위에 이제 들어가는 이 메타데이터에다가 스피커 구성 같은 뭐 추가 메타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집어 넣을 거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밑에 두 개는 저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큐베이스 이 스테인버그 홈페이지나 이런데 이제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 항목 보니까 뭐 그렇게 이제 설명이 들어 있어요. 보통 체크 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항목은 웨이브 파일 하나가 4기가를 뭐 초과하도록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웨이브 파일을 뽑았는데 그 웨이브 파일 하나가 4기가 4기가를 넘어간다? 여러분들이 정말 1시간짜리를 음악을 뽑는다 해도 4기가가 될까요? 제가 한 뭐 한 20분, 30분 정도까지는 뽑아본 것 같은데 1시간짜리까지는 안 뽑아봤네요. 비활성화, 그러니까 체크 해제해놓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항목은 우리가 일반적인 음악 활동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위 3개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체크하고 또는 체크 해제하고 그렇게 맞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죠. 이펙터라고 하는 항목은 이제 여기에서 insert and strip이라 되는데 이거는 멀티플로 했을 때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영상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영상 싱글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밑에 after export 이게 중요한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do noth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xport 후 그러니까 오디오 믹스 다운 후 파일이 뽑히고 난 다음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트랙을 계속 누적해서 생성을 하고 싶다. 한 트랙 한 트랙 옮기든가 아니면 여러 트랙 한 방에 옮기든가 아니면 최종 믹스
트랙을 만들다든가 할 때 이 프로젝트 위에다 그대로 트랙을 생성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르고 do nothing으로 만들고 나서 어디 풀도 찾아가가지고 다시 드래그해서 집어넣고 아주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제가 믹스한 거 이 날짜도 있죠. 뭐 8월 19일도 있고 8월 19일 뭐 파이널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를 고르면 돼요. Create Audio Track 요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막 체크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웨이브랩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근데 뉴 프로젝트 있고 오디오 트랙 있는데 이건 프로젝트로 새로 생성하는 건데 이것까지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디오 트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골라놓고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트랙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올드 믹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 보면 믹스를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뽑았어요. 7월 20일부터 21일, 30일, 8월 7일, 8월 11일. 그래서 날짜 쓰라고 처음에 이제 강조했죠. 날짜 쓰면은 믹스가 누적되면서 이 시간의 흐름을 알 수도 있고 버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하나 솔로로 들어보고 이거에 들려고 서로 비교해보면서 조금 바뀌었네, 수정됐네 체크해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훗날 지나도 언제 작업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주 유용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Keep Dialogue Off는 별거 아니에요. 이거 체크해 있으면은 이거 익스포트 끝난 다음에 이거 그 2창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체크해 놓으면 익스포트 끝나면 2창 닫히죠. 이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디스플레이는 체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디오 믹스다운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미터기 같은 걸 놓고 하실 때 이 미터기가 그대로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이 아니고 순식간에 쑥 지나가지만 미터기가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미터가 올라오는지 또는 뭐 클립이 떠가지고 조금 빨간 불빛이 막 들어오는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업데이트 디스플레이예요. 편의에 따라서 체크를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체크해놓고 쓰셔도 되고 사실 그냥 뭐 시각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 익스포트는 말 그대로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익스포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짜리 곡이면 오디오 믹스 다운 하는 데 있어서 5분이 걸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걸 체크 안 하고 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 믹스 다운에 대한 총정리 영상과 뭐 관련된 개념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부가 설명 이제 이 영상 하나에 그냥 다 담았고요. 그러다 보니 영상이 조금 길어졌죠. 하는 방법 자체는 너무 쉬워요. 오디오 믹스 다운 이라는 건 뭐 별것도 아니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큐베이스 작업 해보시는 데 있어서 이 오디오 믹스 다운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또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상황에 걸친 어떤 얘기도 드렸고 이 메뉴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싱글 믹스 다운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멀티플 오디오 믹스 다운에 대한 영상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멀티플 오디오 믹스다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뮤직이었습니다.